이 밑에는 뭐가 있는지 아세요? 제이홉의 핫바디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제이홉의 핫바디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음향은 여기서 모니터 하는 거랑 송출되는 거랑 알뜰이 돼. 그러니까 우리도 방송된 거 봐야 되는데 우선 독일에서 오는 모니터링들은 사실 괜찮았다고 얘기도 있고. 됐어? 왜 긴장 이제? 이어 진짜 아예 안 들렸어요. 내 목소리가 안 들려. 진짜 너무 내. 야, 진정한. 오, 야, 재료. 이제 지금 큰일 나요. 아직은 못 쓸 거야. 제이홉의 핫바디가 있습니다. 궁금하시지 않으세요? 와, 이 몸이... 안녕하십니까. 네, 안녕하세요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정호석이잖아요. 아,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오신지는 말씀을 해 주셔야 제가 일단 말씀을 드려드릴게요. 네. 죄를 좀 말하러. 지금 들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희 이제 멤버 중에 정호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. 저랑 이제 지민이. 네. 이제 그 형. 네. 셋이 쓰지 않습니까? 바로 어제 일이었습니다. 호석이 형. 네. 네. 정호석 군이 이제 씻고 나서 네. 그 상태로 네. 그 알 상태로
형의 그 보고 제 시각이 제가 나체에 관한 영역이 아니오라 다음 질문부터 받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번 죄는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. 죄송합니다. 알겠습니다. 네. 그걸 보고 왜 형은 옷을 안 입고 사냐. 네. 이렇게 해야 건강해진다며. 진짜로. Cool. Sounds like a plan. 참. 언젠가 진짜 한 천만 되면 그 진짜 복근 볼 수 있나요? 아, 재호 씨? 네, 보여드려야죠. 아, 천만 되죠? 제이홉의 공약. 천만 되면 제가 복근 공개하겠습니다. 와. 진짜, 그러면, 진짜. 그러면. 이야. 여러분, 천만 되면 제이홉이 복근 공개한다고. 미안해. 아프니까 미안해. 앞으로 안 그럴게. 아, 귀엽다. 야, 이거는 화를 부를 것 같다. 아, 이거는 불렀다. 아, 야, 이거 내가, 내가 오늘 귀엽다. 제이홉의 핫바디가 있습니다. 궁금해 시작하세요. 형의 그 보고